세종시가 시의회를 통과한 뒤에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고계동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이를 위해 대법원 제소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조례안이 통과되려면 시의원 20명 중 3분의 2가 넘는 14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 소속 의원이 13명으로 부결을 예상했지만 이를 뒤엎고 14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결됐습니다.